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장림 골목시장입니다. 왔습니다. 제가 이제 장림 골목시장에서 그 하나 지금 별도로 한 개 만들려고 지금 다시 이거 했습니다. 지금 제가 요 장림 큰 도로변에서 한 30m 안에 보니까 요 튀김집 하나 있습니다. 예, 튀김집 하나 있고 여기서 뭐 튀김이 맛있다고 그러네요. 여기요. 예. 요 튀김 상호는 저거 안 보이고, 예, 튀김집에 꼬마 김밥, 김밥도 있고 많네요. 여기 지금 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제가 요 오늘 장림시장 오후엔 지금부터 장림시장을 다 찍으려고 합니다. 예, 장림시장의 동향을 예,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요 김밥 엄마 튀김. 예, 엄마 튀김집입니다. 예, 엄마 튀김집. 전부 다 있는, 뭐 말하는 건 녹화 다 됐어요, 지금. 온 동네. 말하는 거.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예. 뭔 녹화가 되는 거리가. 그게 뭐, 목소리 이런 게 멀리서 다 녹화가 되어버리는 거야. 내가 뭐 그게 안 되더라고. 그 내가 자꾸 찾아봤는데. 아니, 편집은 안 하고. 내가 찾아봤는데, 그 소리 안 들리게 하는 그 촬영법이 없더라고. 동영상 같이 되었군. 그래, 프로그램 얹으면 되는 게라, 속어 돼요. 그러니까 네. 프로그램 하면은, 프로그램 사이에 계속 그것도 안 돼요. 기차서 안 돼요. 기차 안 되고, 이제 혹시 전에 오면, 그걸 통째로 잡아버려요. 저작권 걸리면, 그래서 내가 30분 단위로 찍는 거라. 그건 손해보 바쁠라고. 페이북이나 인스타 이런데 좋은 데 있으면은. 아, 그냥 그래요. 나는 그래. 감사로 하는 게 아니고. 아, 네. 나는 그래. 그거는 지금 아예 예, 내가 그 잘 하진 않아요. 아, 여기. 천천히 가서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옛날에 지도 뭐 그런 거 찍어달라고 했으니까. 아, 야, 여기네. 아, 여기네. 1년이고 2년밖에 안 돼. 아, 그래. 나들이요. 아, 여기 지금. 장림시장, 요 장림시장입니다. 장림시장 안에 미용실이, 요 장림 동네고요. 제가 여기 한번 쭉 이렇게 다 찍을 생각인데, 장림 요 나들이, 장림시장 안에 나들이 헤어라고 있습니다. 예, 장림시장 안에 나들이 헤어라고. 아, 여기 있네요. 자, 우리 구독자님이 되고, 예, 구독자님이 친구 되는 분이네. 예, 구독자님이 친구 되시는 분인데, 오늘 구독자님, 그, 장님, 예, 분해치아 거기서 만났어. 장림시장 요, 이 동네 사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안 드시죠? 예, 예 괜찮아요. 예, 뭐, 다른 거, 김밥도 낮에 안 먹어요, 제가. 뭐, 점심, 예, 점심 안 먹거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저녁 먹거든. 점심 안 먹고. 물만 내가 갖고 있는 물만 좀 먹어요. 약물 같은 거, 좋은 물. 그래, 그냥 내가 물 요것만 먹는다. 아, 그것도 생수로 드시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거 먹는다고. 그게 좋아요. 자기한테 딱. 예, 지금, 나들이 헤어. 예, 나들이 헤어에서. 예. 예, 지금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예. 예. 아, 지금 그 장림시장 제가 예 장림시장 제가 예 장림시장부터 한번 쫙 돌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분해치아 그 돌고 지금 장림시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 열렬한 구독자님이 계셔갖고, 마침 요, 예, 길에서 만나갖고, 예, 그랬습니다. 이제 제 얼굴도 모르고 하니까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저도 이제 반갑고 해서, 저, 그 댓글 적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 제가 이런 멘트 했는 거를. 그래, 제가 이제 요, 저 친구분이 요 명실 한 그, 예, 나들이, 예,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나들이 해요. 예, 구독자님 친구가 가시는 거고. 저는 요 지금 장림시장 안에를 좀 돌고 있습니다. 장림시장도 꽤 큽니다. 지금 보니까. 예. 장림시장도 꽤 큽니다. 예. 제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금 시간이 4시 반. 예, 4시 반. 예, 4시 반 되었습니다.
뭐냐 할까 딱 제가 딱 보니까 이게 성격 자체가 다른 시장 보다 좀 뭐랄까 할까 이거 이제 물건도 보니까 가게에도 이렇게 꽉 많고 이래 봐서 좀 실속 있다 예 그런 느껴집니다. 딱 선입견이 예, 실속 있다 예 그런 느껴집니다. 아, 예. 중국인이 가게를 하나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장림시장에서 지금, 장림시장이 전부 다 넓은데, 제일 이제, 예, 중앙 위 아케이트가 된데, 여기를 좀 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말도 다 그 알고 계시네. 하여튼 뭐 예, 다 전부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뭐 모든 분들이 다 즐겁고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또 시청자님들께서 다 좋게 또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저는 늘 내 마음속 생각하고 있고 기원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시장은 아니고. 무슨 세탁소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세서리 같은 거 그런 거 쭉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이다 보니까 저는 또 밖으로 나가 또 다른 데 가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장림시장을 제가 오늘 처음 유튜브하고는 처음 해보는 겁니다. 한 골목 위로 아케이드 된 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 골목 아케이드 된 데를 제가 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온 것 같아요. 십자입니다. 십자 크게. 자, 이거 돌았고, 중간에 이제 돌다가 제가 그만두고, 예, 그렇고요. 자, 이 밑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밑은 아케이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밑으로 가서 한번, 근데 여기도 지금 뭐 피부샵 같은 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기도 시장 뒤에 있거든요. 나들이 미용실도. 예, 됐습니다. 일로 가보겠습니다. 예. 아, 여기 옷수선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거 철학. 철학 하시는데. 예, 철학은 몇 개 보이네요. 그 다음에 커피. 예, 커피. 예. 저 가로, 이게 전부 다 이 시장 부근에 이제 가로에 있는 양쪽 좌우로 있는 그 1층이다 보니까 다 무슨 점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예 가능한 곳이거든요. 예. 예 점포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보쌈 식당도 되고 다 됩니다. 자 이건 아까 제가 갔다 왔고 자 일로 밖으로 한 다음 간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예, 추어탕 같은 거, 음식점 같은 거 간혹 보입니다. 자, 여기, 예, 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왔던 곳 같은데, 예, 일로 나가봅니다. 오늘은 장림시장 내를, 장림 골목시장 내를 돌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딴 데보다 인구가 그렇게, 예, 다른 데 비해서 빈집들이 적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면에는 아, 예, 그렇구나. 아, 여기 아케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면 아케이트 밑입니다. 아, 여기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십자 말고 이것도 아케이트 그런데 이상하게 되어 있어 내려와 보니까 다른 데 거는 맞네요. 이제 주민들이 원해서 아케이드를 새로 만드는 데입니다. 예. 예.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은 장림골목시장 정기 후문입니다. 첫째 주 일요일 오늘 15일과 30일은 시장 대청소고
실제 주 일요일. 오늘, 아, 저 오늘 두 번째 주 일요일이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자, 요, 기름, 아, 기름 두 군데네. 기름 두 군데입니다. 아, 예, 저 뒤엔 아파트도 보입니다. 저 뒤에. 예, 아파트 보입니다. 예. 아파트 보입니다. 저 이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아, 제가 영도 이를 가보면은 영도는 살아있어요. 왜냐면 영도는 선박 수리도 그 물량이 많고, 또 해외 선원들도 그 영도에 많이 사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 요 나케드가 안 보입니다. 아까 아케이드가 밑에 보였거든요.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아케이드. 아, 저 끝까지입니다. 예, 끝까지. 자, 일로. 예. 자, 밑에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1호선 장림역에 와서 1번 출구로 나와서 부네치아 가봤고요. 부네치아에 가서 제가 그 시간에는 어제 비가 오는 관계로 예, 일반 그 이런 참 그 방문객이 적었는데 제가 나올 때 막 들어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림고 부네치아는 그 다리가 새로 나와지고 하면은 좀 이게 좀 활성화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저녁에 석양 때 더 멋있다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림역에서 끝까지 가는데 뭐 한 요 지금 장림 시간 안 돌라도 3시간 정도는 잡으면 됩니다. 저 한 바퀴 쭉 돌고 장림역까지 이게 아까 입구였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장림의 입구입니다. 자, 장림골목시장 투어. 예, 오늘 요소로서 촬영을 끝마치고 장림역으로 가겠습니다. 예, 장림역으로 갑니다. 예, 장림역으로 갑니다. 예. 영도보다는 지금 아직 그 하고요. 영도는 지금 영도에 비하면 그거 이제 부전역이나 부전시장이나 또 그 뭐 북경시장 같은 경우는 그 막 진짜 뭐랄까 막 좀 그렇거든요. 예, 관광객도 많이 하다 보니 그렇고. 하지만 이제 찾아오시는 고객들한테 예, 장님에서는 잘해줘야 됩니다. 잘해갖고 버티가 이제 버티내갖고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자,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그 자영업도 내가 해보고, 예, 또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자영업이 많이 위험하다,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자영업에 대해서 우대책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나왔어요. 자영업 우대책이. 뭐 보상금 내주고 하는 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보고, 또 자영업은, 지금, 인터넷에 관계 없는 게 있고, 인터넷에 관계 되는 게 있어요. 인터넷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관계 없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식당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거, 뭐, 그거는, 좀 인터넷과 관계 되는 거는, 그, 뭐랄까, 대책을 진작 세워야 됐었다. 난 이리 보는데요. 지금도 이제, 너무 지금 문제가 많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업종들이 그 많습니다만은, 인터넷과 관계, 인터넷에 다 사버리고 일하다 보니까 수요가, 실제는 잘 안 사는 거요. 예. 그러나 이제 인터넷을 하지 않은 세대, 노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주변에 일을 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황기와 더불어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장사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이제 잘 파악하시고 극복하셔야 됩니다. 예전보다. 예, 그때그때 심자 극복하시고, 장사를 잘 하시갖고, 제가 이제 운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게 운도 많이 따른다. 예. 그리고 또 생각하시갖고, 그래, 이제 다른 피해는 안 가시도록, 그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피해가 안 가도록, 지금이라도 더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조그만 것부터 해야 됩니다. 예, 조그만 것부터, 쉽게 말하면 조그만 것부터 해갖고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러고 이제 힘들지만 참으면은 또 이제 그 자리가 보장되고, 또 나중에 내가 또 그거 할 수가 있어요. 업을. 그러니까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거 하면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막 일일 그마다 돈으로 따지고 그런다면은 당장에 더 때려쳤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마 내가 봉사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꾸준히 해줘야 돼요. 예, 봉사한다 마음을 가지고. 예. 모든 게 다 그래요. 예. 예, 그래 해야 됩니다. 예. 지금은 좋은 시절은 이제 언제 또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세상에 변혁기가 있습니다. 변혁. 바뀐 시대입니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예. 그 지금, 그 이제 세계적인 어떤 큰 흐름에 의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강대국, 그러니까 뭐, 미국, 중국, 뭐 참, 러시아도 들어가지. 러시아, 강대국. 그 다음에 뭐 호주 큰, 그 다음에 프랑스 뭐, 예? 서도, 예, 독일, 예, 이런 어떤 또 일본도 관계돼요. 일본도 여러 가지 기술이 많다 보니까 또 대만도 관계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에 의해서 그 나라 딱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그 기술과 이런 게 합치고 어떤 게 탁탁 튀어나간 수가 있고 어떤 게 탁 빠진 수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경제가 흘러가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조그만 게 합니다. 예, 조그만 하지만 자연을 하나 운정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큰 자랑이에요. 그게 힘들어요. 운정한다는 자체가 지금. 예, 힘들어요. 제가 잘 알아요. 예, 그런 그분들한테 제가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혜택이 있으면 지하철 타고라도 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런 걸 또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힘들지만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차로 이렇게 하고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 데리고 같이 오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고객을 늘리고 또 그 고객들 유지하고 또 그 고객이 한 사람 더 데리고 오면은 또 무슨 대책도 세우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렇다, 예, 그렇게 하고, 좀 힘들지만, 예, 더불어 잘 되는 게 더 좋거든요. 내가 조금 지금 내가 큰 이익은 안 가더라도, 예, 그게 실패보다 100번 나았습니다. 딴 데 가서 그 하는 것보다. 그런 대책들이, 예, 그러고 이제 순수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처음 말했죠. 네 가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데 성공할 수 있는 거 정직, 예, 그 다음에 봉사, 절제, 그리고 애민정신입니다. 예, 그걸 가지면은 실패는 안 합니다. 예, 큰 성공은 못해도 예, 큰 성공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큰 성공 안 하고 예, 큰 성공 안 해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또 행복하고 그 순간이 예, 그리고 자, 하다 보면 또 기술도 더 늘고 또 다른 게 생각납니다.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시청자님들 모두 다 건강하고 즐겁고 좋은 날들이 있기를 예, 저는 그하고 제가 뭐 많은 걸 가졌으면 저도 뭐 가지만 저도 그런 입장이 못 되고 그러나 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요 장림역 밖에 도착하면은
동영상 촬영을 끝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을 지독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거 막 말하다 보니까 실수한 적도 있고 또 어느 분 오늘 그분은 막 내가 뭔 소리 하니까 다 기억하고 있어 갖고 아 이거 말할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 오늘 크게 느꼈습니다. 예, 신께서 네 말할 때 조심해라. 예, 그거를 저한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예. 제가 좀 부끄럽지만도, 예, 제가 그 확실한 말씀을 드리고, 뭐, 부끄럽지만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 오늘 또,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또 그분들 또 막 예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예 그 하여튼 이제 저 보니까 저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다 잘 되실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 하시고 예 예 뭐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나이 때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지 마시고, 몸만 건강하면은 뭐 70대가 된다. 그러면 또 좋은 이제 그 환경에 와 계신다고. 예, 여러분들께서. 예, 예, 환경에 와 계십니다. 예, 예. 저는 얼마 전에 이런 그 옆에서 제가 직접 겪은 건데요. 이런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단계 네트워크예요. 다단계인데 그걸 다단계를 안 가고 막 특별히 설명합니다. 무슨 이게 그 발명품이 이게 무엇이 어떻고 저렇고 합니다. 사실은 그 다단계예요. 네? 그런데 다단계라 소리는 못하고 이제 이거 하는데 뭐 좀 다단계입니다. 그게 다단계 변형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사람 성공하려고 아이디어를 낸 거죠. 제가 딱 들어보니까 다단계. 그리고 또 뭐 다른 어떤 무슨 심리교육이니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런 데로 흘러갑니다. 예. 네트워크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하고 이제 땀과 노력이 드는 그런 걸 가져야 됩니다. 예. 뭐 쉽게 그리고 뭐 번듯하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신이 만드는 그런 직종을 가지고 신이 만들어야 됩니다. 신이 만든 보통인 직종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됩니다. 예, 거기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인간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잖아. 인간이 만든 모든 물품은 독이다. 그랬죠?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도 독이에요. 예. 아, 좋을 것 같으면 자기들 다 하지. 왜 남한테 그걸 하라 하겠어요? 예,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으면 자기들 다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하고 또 뭐 미사국으로 막 그럽니다. 그럴듯하게 합니다. 예, 아닙니다. 신이 만든 어떤 그 직종에 대해서, 그 범주에서 조금 발전되는 거는 그하지만, 거기에서 무슨 금전을 요구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거 다 안 됩니다. 그거 다 그, 예, 예. 그런 거 할 일이 없습니다. 장사 잘 되면 자기들이 바로 하지. 왜 남한테 그걸 대지짐을 내주고 그러겠습니까? 네? 그런 건 하시면 안 되고, 예, 눈에 딱 보이는 가장 평범하고 눈에 쉽게 보이는 거, 예,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걸 조금 이렇게 가까이 갖고 방법을 조금 배워, 이래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실패 안 합니다. 예. 저는 기계 공장을 해도 이제 뭐냐 하면 6년마다 기계를 바꾸는 걸 몰랐어요. 6년마다 기계를 바꿔야 돼. 그래, 그런 것도 이해하는데, 저도 이제 뭐, 장사 이래 한 10, 한 5년 이래 뭐, 한 경험을 해봤지만, 예, 회사가 그러면 6년마다 기계를 바꿔야 된다. 그죠? 그것도 회사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다 그거거든요. 예, 디지털 기계의 단점이거든요. 예, 그 회사가 또, 회사도 살아야 돼요. 계속 쓸 것도 회사가 무너져버려요. 예.
디지털 그 기사들이 거기 살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팔아줘야 돼요. 팔아주면은 그럼 그동안에 이제 기계에서 얻은 사람 많이 써, 얻은 사람 적게 썼는데, 많이 쓴 사람은 괜찮은데, 적게 쓴 사람은 손해죠. 손해라도는 탈 수 없이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지하철 다 왔습니다. 자, 요것으로서, 하여튼 구독자 여러분보다 저 응원하고, 시청자 분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절대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예. 예. 하지 않습니다. 자. 장림역 1번 출구입니다. 제가 나온 물건으로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분해차 방문, 장림시장 방문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